사흘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우려로 뒤덮였던 한국 증시, 이젠 정말 괜찮아진 걸까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코스피 상승 요인과 함께 한국 산업계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문자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과거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셨던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중 교수님. 예. 오늘 우리 한국 증시가 강하게 회복세를 보였는데 사실 저는 어제 월요일 날 거의 보합으로 견딘 게 조금 놀랐어요. 예. 어제 보합, 오늘 강한 회복세, 강한 상승세.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네. 지금 당장은 굉장히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6개월 뒤에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미리 예측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6개월 선행지수이고 주가의 정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이다. 플러스 투자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는 기업들이 현금이 좋아지고 또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한 10%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은 과거의 사스라든지 또 메르스 사태를 보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할 때는 투매를 막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주식은 공포를 이겨야 된다고 해서 오히려 저가를 매수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많은 국민들과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구매를 했고요. 오늘은 또 외국인이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한 4월 연속 좀 팔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과 함께 많이 사들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왜냐하면 어제 날짜 미국의 그 생산자 구매자 지수가 기준이 50인데요. 이게 50이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 제조업 동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조업 지수입니다. 제조업 지수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어가게 되면 활성화된 거고 50 이하가 되면 안 좋은 건데 이게 애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플의 시가총액이 1600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1500조, 아마존은 1300조, 그다음에 구글의 1100조. 막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미국의 테크 기술 이런 기업들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순이익이 1120조나 났습니다. 삼성전자의 3배,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100조 이상의 최고의 이익을 내니까 이러한 5개의 기업들,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5개의 기업들이 전부 우상향이에요. 정배열이 돼가지고 올랐고 아마존은 1985년 기준으로 해서 650배 올랐습니다. 650배? 650배. 그다음에 애플은 400배.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97년 기준으로 해서 100배 올랐고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딱 2배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실장, 아무리 그렇긴 해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속될지 사망자나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더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우리 한국 시장이 반등하는 게 조금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일시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세계 경제에 물음표가 크게 던져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점인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초장기에는 이제 낙폭이 컸었던 거죠. 근데 낙폭이 과다했다라는 그런 기술적 반등을 생각하면서 매수세가 좀 늘어난 경향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암과 명이 함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굉장히 컸었지만 이게 백신 개발이라든가 검사 키트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뭐 죽기까지는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나름대로의 명에 해당되는 이제 그러니까 죽기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잘 극복하고 있다는 안도의 뭐 랠리 그런 건가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심리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과거 사스처럼 메르스처럼 그 장기간 지속되진 않겠다, 단기간 안에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안도감들도 이제 반영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주요 지표들이 크게 좋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제조업 지수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조업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봤는데 유럽하고 독일하고 영국 이런 주요 국들의 제조업 지수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럽국의 제조업 지수도 괜찮았나요? 괜찮게 나왔습니까? 독일도 반등했고 영국도 반등했고 이런 것들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어쨌든
휴전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네. 글로벌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조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 회복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들이지 네.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결과가 네. 초래됐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김대중 교수님 네. 어제 이제 보면 중국에서 상하이 지수가 거의 8% 가까이 폭락을 할 때 예.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에 예. 많은 돈을 지금 예. 투자를 해서 안정시켰다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그 정부의 대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국은, 중국은 200조 네. 원을 투자해서 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네. 지금 그 집에 외출도 못하게 하고 우한이 네. 굉장히 또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네. 중국 정부도 지금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네. 지금 경제는 과거에는 주석은 원래 그 총리가 총리 경제는 원래 총리한테 맡겨야 되는데요. 시진핑은 네. 황제라고 해가지고 네. 국방을 채고 있는 주석도 맡고 있고 네. 경제도 리커창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네. 경기를 부양시켜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200조 원을 투자해서 네. 중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지금 현재 GDP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GDP가 20조 달러입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이 14조 달러, 네. 한국이 1.5조 달러고 네. 일본이 5조 달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순위로 본다 그러면 중국이 세계 2위이고 또 네.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이렇게 경제가 위축되게 되면 네, 네. 세계 경제 자체가 위축되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교역의 3분의 1 네. 홍콩을 포함하면 33%가 중국에 의존이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고 네. 우리나라 주식의 3분의 1은 반도체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400조, 그다음 하이닉스가 100조 해서 네. 약 한 500조 정도를 전부 다 반도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중국이 경제를 부양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예. 김광석 실장, 네. 아무리 그렇긴 해도 네. 이거를 지금은 두려움의 상황이다. 네. 쉽게 진정이 안 될 것이다. 네. 너무 성급히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다. 네.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도 있긴 해요. 이게 예, 지금 하락세가 이제 글로벌 증시 하락세가 멈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에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됩니까? 증시 하락세가 네. 저점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미 세계 경제 전망치를 이제 수정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네. 그리고 한국 주요 경제 기구들도 경제 전망치를 이제 하향 조정하고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런 전망치에 대한 그 전제가 다 다릅니다. 경제연구기관에서의 네. 경제 전망 그리고 그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한 전제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 네. 안에 끝날 것이냐 네. 아니면 세 달 아니면 뭐 사스 바이러스 네. 사태처럼 뭐 7개월 정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냐라는 그 전제에 따라서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 혹은 네.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화면에서 있는데. 잘 제시하고 네. 있는데 네. 모든 기관들의 전망치가 전제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 안에 마무리된다, 2월 네. 안에 마무리된다 그러면 이 정도의 커다란 영향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의 국면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말 그대로 장기간 되고 해결되지 않는 또 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로 속에 있다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또 야기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본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상황이 악화될지 어느 정도 네. 진정이 될지에 따라서 시장은 상당히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출발하는 것만 보면 저가 매수세 그러니까 용감한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김 맞습니다. 예. 그 리스크를 선택하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보니까 한 100명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네. 한두 명이 성공을 하고 나머지 98명 정도는 실패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예,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예, 투자하면 네.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는 정말 우량한 종목, 네. 시가총액 5위 이내나 10위 이내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안정되고요. 네. 우량한 기업은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네. 시간을 좀 둘 뿐이지 언젠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우량하지 못한 시가총액 하위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회복을 못하거든요. 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인 개인들에게 주식의 손절매를 한 10에서 15% 정도 가르쳐주고 네. 기관들은 손절매 한 40%까지 견딥니다.
40% 하락을 해도 견딘다 그러면 견디죠. 보유를 한다. 예, 네. 보통 이제 기관들이 한 4, 50% 떨어지게 되면 거기선 자동 손절매가 나가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개인들은 한 10%하고 15% 되면 손절매를 하라고 그러는데 네, 아마 삼성, 개인들은 네. 그 정도 떨어지면 또 견디지도 못하죠.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너무, 네. 예. 근데 삼성전자와 같이 400조 원에 드는 이런 기업들은 네. 한 30%까지 빠졌었어요. 네, 네. 우리 반도체가 2018년도, 17년도 네, 네. 좋았다가 네. 한 30% 빠졌지만 결론은 2년 안에 지금은 신고가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최우량주, 초고가주는 네. 언제나 회복하니까 견디고 네. 투매가 나올 때는 오히려 받아줘야 된다. 네. 그 주식이 아주 중요한 그 재미있는 속담이요. 네. 베푸는 마음으로 살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산다는 예. 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주식을 투매할 때 네. 베푸는 마음으로 사주는 겁니다. 아, 그 리스크를 선택하는 건 베푸는 게 아니라 그 도마에 예. 가까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네. 막 사람들이 못 팔아서 난리 날 때 아, 네.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사주고 네. 강남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네. 살려고 막 전부 다 아우성 될 때 하나 팔아주는 겁니다. 네. 아, 지금은 또 이게 좀 잠잠해졌는데요. 네, 이와 같이 네. 이제 베푸는 마음으로 하면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결국은 보면은 아까 저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광석 실장님 보시기에 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제조업 지수가 좋아졌다는 것은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예.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 세계 네. 경제의 반등세는 거의 뚜렷하게 나타나는 예. 모습들인 거죠. 네. 제조업 지표뿐만 아니라 네. 아, 주요 어떤 경제 지표들, 심리 네. 지표들도 마찬가지고 네. 네. 이제 2019년이 워낙 위축됐던 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제 IMF의 1월 전망치도 이제 2020년을 어쨌든 3.3%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을 네. 2.9%에서 0.4%포인트만큼 상승하는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전망치에 비하면 좀 하향 조정된 건 맞습니다만. 회복세는 좀 약한 거죠? 굉장히. 회복세가 굉장히 미진한 거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이제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단기전으로 이제 마무리된다면 네. 이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김대중 교수님, 지금 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앞으로 상황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영향을 하루 이틀 증시에 올랐다고 해서 안심할 네.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이 메르스 또 네. 사스 때 상황은 네. 어땠습니까, 증시? 보통 이제 사스와 메르스도 네. 주가가 한 10% 정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전부 다. 10% 정도. 예, 그렇지만 대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네. 또 북한 핵실험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감을 가지고 주식을 투매를 합니다. 네. 외국인과 개인들 오히려 반등의 기회라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 미국인들이 3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고 네. 주한미군이 3만 명 거주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절대로 한국에서는 전쟁이 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네. 북한이 오히려 핵실험을 하거나 연평도 포격을 하면 주식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네.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많은 대중이 행동을 반대로 해야만은 주식이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말처럼 쉬우면 어떻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공포감을 이겨내야만 주식을 성공할 수 네. 있고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가 공포감 때문에 투매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네.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라든지 네. 우량한 기업은 그런 투매가 나오면 사주시고 더 오히려 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아까 지금 네.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10% 쌌을 때도 떨어졌을 때 네. 이제 그 저가 매수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꽤 지금 3% 이상 오른 거죠. 반등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예. 그리고 그 전까지 설 전까지 합하면 그럼 예. 한 10% 정도 떨어졌나요? 예. 6만 3천 원까지 네. 급등을 했다가 한 5만 7천 원 10% 빠졌거든요. 10% 빠졌다. 한 5만 네. 7천 원 10% 했다가 네. 오늘은 다시 또 네. 3% 급등을 하면서 네.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이와 같이 이런 우량한 기업 시가총액 400조고 메모리 네. 반도체 80%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어요. 네. 절대로 망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러한 우량한 기업 중심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고 네. 오히려 투매가 나오면 자기가 샀는 가격을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공포감이 좀 오더라도 네. 좀 견디시고 더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까 김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식 투자에서 100명 중에 한 명이 성공한다고 하니까 예, 예. 100명 중에 한 명 정도만 공포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예. 99명은 공포감에 투매를 하게 되겠죠. 예, 그게 현실인 것 같은데 예. 그걸 좀 우리 시청자들도 잘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자, 주식 시장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산업의 영향이 이제 워낙 그렇죠. 크지 않을까 그 걱정이거든요. 네. 네. 이미 중국의 그 후베이성 공장들은 네. 9일 또 그 이상으로 지금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산업계 파장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네. 네. 과거 사스 사태 때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습니다. 네. 거의 한 20%에 가깝게 중국에 네.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조업 중단이 연장이 되고 또 네. 조업 중단이 계속 가속화되면 결국 우리 한국 경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네. 사스 사태 때도 우리 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엄청나게 줄었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중국 관광객 수요도 줄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네.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역시 현대차나 기아차, 쌍용차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부품 단가 문제 그리고 네. 인건비 문제 때문에 중국에 의존을 해왔었는데 네. 구조적인 문제도 하나 있었는데 이걸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뭔가요, 그게? 경영 시스템상에 우리가 네. JIT라는 것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이죠. 아, 재고를 이제 바로 조달하는 거. 그렇죠. 바로 네. 바로 즉시 조달하는 네.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네. 비축량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조업 중단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네. 우리나라의 이제 결국 부품에 대한 네. 공급의 차질이 있게 된 것이고 네, 네. 우리나라의 생산 차질로도 네. 연결이 된 것이다. 결국 이런 것들이 자동차 기업들 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또 디스플레이와 같은 네. 이런 전자제품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그다음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소위 말하는 유통산업과 여행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그건 타격이 네.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면세 사업도 그렇고요. 네. 주로 이제 사업 중에도 재밌는 것이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집객과 관련된 산업들이 엄청나게 위축이 네. 됩니다. 저도 최근 2월 달 들어서 네. 요청했었던 강연들을 취소하는 것 사례들이 그렇죠. 굉장히 모든 모임이 지금 취소가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행사, 네. 컨퍼런스라든가 모이는 게 안 되는 거죠. 세미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취소되고 하면서 네. 우리 한국 경제의 내수 산업에도 영향을 네. 미칠 수 있겠다. 결국 제품 제조하는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네. 그 밖에 여러 산업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특히 것이죠. 국내 소비가 굉장히 위축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예를 들면 확진자가 들렀던 마트라든지 맞습니다. 뭐 예. 극장이라 이런 데를 지금 안 가고 모든 예. 약속들을 상당히 많이 취소한다고 예.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소비가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이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예. 이게 바로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게 복용자가 가진 게 한 네. 2주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CGV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천 네. 네. 뭐 이마트 이런 데도 다 문을 닫고 있는데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달 정도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될 것이다. 네. 지금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의 입원 환자는 지금 현재 치료가 완비가 되어서 좀 퇴원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이고 이번 주 내로 퇴원할 가능성도 좀 높다. 그래서 거죠? 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많이 위축되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게 또 전 세계 이제 인류가 다 같이 이렇게 공동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양을 해서 같이 네. 배양에 다 성공했었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인구론이라고 해서 인구가 과잉 폭발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제 굶어 죽는다 이런 네. 인구론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그 반대로 됐던 이유가 많은 인류 중에서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식량 생산이 5배, 10배 늘어났습니다. 네, 네. 이와 같이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네. 이거 우한 폐렴이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또한 전 세계 의료계가 다 같이 들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폐렴 치료라든지 이렇게 네. 항생제로 다 치료를 완비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교수님 말씀에 제가 좀 첨언을 좀 드리고 네네. 싶은데 일단은 교수님 말씀대로 네. 정말 단기간 안에 이번 네. 달 안에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네. 벌어졌을 때 네네. 우리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는데요. 네. 어느 정도 다만, 그때 영향을 우리가 예, 받았죠? 경제적인 네. 충격이 상당했는데 특히 도소매 판매업에 상당한 네. 추격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이제 하나의 구조적인 변화도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예를 들면 주식 가격에도 반영되다시피 결국 집객을 꺼리기 때문에 네. 이제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크게 반등하는 모습들 네. 그리고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기업들 뭐 요즘에 배달이 모습들.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그런 네. 모습들이 네. 더 탄력을 받는 것인데요. 네. 메르스 사태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죠. 네. 그때 단 한 번도 온라인 쇼핑을 경험하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네. 온라인 쇼핑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우리 전체 도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 의존도가 30% 정도 되고 있는데 소비 패턴을 바꾸는 어떤 완전히 바뀌기 됐군요. 시작했던 거죠. 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가 네. 온라인 쇼핑을 시도하면서 네. 아, 나 이렇게 해보면 쉬운 거구나 생각보다 네. 어렵지 않구나 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네. 급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계기도 됐습니다. 네. 이런 산업 구조적인 변화 결국 아웃도어 활동을 줄이지만 인도어 활동을 줄이는 네. 소위 말하는 게임 산업이 늘어나는 그런 인도어 활동 늘리고 그죠? 네. 네. 그런 것들 관점에서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도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김 실장이 말씀하신 네. 산업 구조를 조금 바꾼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줄여나가는 노력 네.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이루어지겠네요. 예, 저도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텐데. 결국 이제 차이나 엑소더스 네. 현상인데요. 네. 중국에서 기업 경영하던 제조 혹은 네. 여러 유통 기업들이 이미 네. 공장을 아시아 신흥국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죠. 네. 인건비 문제도 포함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이 되면서 이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을 더 가속화시켰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협상이 이제 휴전하는 상황이 되면서 네. 속도가 좀 줄어드는 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우한 폐렴 때문에 결국 이제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미 여러 기업들이 공장을 아예 이번에 철수하자, 네. 철수해서 아시아 신흥국으로 이동하자, 아니면 리쇼링 하자 하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참가를 하게 되면 네.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12%입니다. 12%. 네. 12%고 네. 우리나라가 홍콩을 포함하게 되면 33%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를 좀 다변화해야 된다. 네. 지금 현재 삼성의 베트남 공장에서 핸드폰을 다 만들고 있고 네. 과거에 중국에서 만들던 핸드폰 제조 공장은 다 철수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LG전자가 구미에서 만들던 핸드폰 공장도 전부 다 베트남을 옮겼고요. 네. 왜냐하면 2,000명, 3,000명을 고용해서 핸드폰을 조립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구미라든지 서울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거죠? 그래서 네. 전부 다 베트남으로 네. 전부 다 네. 공장을 옮겼고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3분의 1은 너무 높다. 네. 세계 평균이 한 12% 정도로 낮추고 그 대안으로 아세안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우리가 교역을 하지 않고 있던 다양한 국가로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네. 다변화, 다양화가 나오고 있고 네. 오히려 이게 중소기업에 대한 다변화의 기회도 된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소기업이 과거에 대만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은 굉장히 중소기업이 강합니다. 네, 네, 그렇죠. 일본에 네. 있는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중소기업이 만드는 건데요. 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합니다. 네, 네. 또 제조업의 55%, 네. 그러니까 제조업의 반, 그렇지만 또 수출은 또 15%밖에 못하고 있어요. 네. 차지를요. 그래서 네, 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네. 만들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기업만 사실 우한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기업들도 우한에 공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애플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국 전역에 매장을 다 문을 닫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태가 세계 경제 전체에 지금 영향을 크게 미치고 글로벌 공급 체인을 조금 무너뜨리지 않을까 하는 네.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데 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인 네. 거죠.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차이나 네. 엑소더스 현상이 구조적으로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이 하나의 계기가 됐었던 것처럼 네. 더 이상 이 관세 내고 계속 수출 못하겠어 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처럼 네. 우한 폐렴 이참에 네. 이 제조 기지 자체를 옮기자 네. 매장 자체를 철수하자 하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더 가속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리고 네. 이제 우한 폐렴이 정말 단기간 안에 끝난다면 네. 이런 거대한 이런 후폭풍 같은 것들이 없을 텐데 네. 장기간이 된다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특히 네. 사스 때와는 중국의 영향력이 중국의 워낙 비교할 경제 규모가 워낙 수준이거든요. 커졌기 때문에 그런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네. 이제 지난주에 미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한 네. 2주 정도 미국에 좀 업무차 네. 갔다 왔는데요. 네. 애플이라고 하는 주식에 대해서 많이 놀랐는 게 네. 이어폰의 55%를 전부 다 애플을 쓰고 있었고 웨어러블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스마트폰 경쟁에서 삼성과라든지 네. 샤오미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길 수 네.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 대신에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순이익의 80%를 가져갑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의존도가 15%밖에 안 돼요, 애플이.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줄였습니까? 전부 다 네. 미국 중심, 그다음 유럽, 중국의 의존도는 15% 낮고 네. 수입을 제조업 기준에서 매달 수입이 들어오는 애플 TV, 네. 웨어러블,
이어폰 전부 다 수입을 다원화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120조나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삼성전자의 3배 정도의 순이익이 나왔고 시가총액은 4배, 1600조 원이 되고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10대, 20대는 전부 다 애플만 쓰는 거예요. 애플 스마트폰. 이게 충성도가 막 높아가지고. 자국 상품에 대한 과도한 충성도. 예, 절대 안 바꾸더라고요, 이게. 애플을 한번 써본 사람들은 애플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은 애플, 그다음에 구글을 가지고 GPS, 그걸 하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을 가지고 전부 다 또 집에서 홈쇼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주식하시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국내 기업 좀 하고 반 정도는 해외 주식을 좀 하는 것도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정보가 좀 부족하잖아요.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가총액 5위 기업, 아까 말씀드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국민의 컴퓨터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에 대한 검색어, 네이버보다도 구글을 더 많이 또 사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미국의 시가총액 우량한 5개 기업, 또 삼성전자 이런 우량한 기업이 한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수익을 내고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중국의 이 공장 닫는 것들이 우리 중소기업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이제 공장을 스톱을 하면 거기 부품을 공급하던 우리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을 텐데 우리 정부가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뭐 내놓으려고 지금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도 한 말씀 하셨던데. 결국은 이제 밸류체인상의 한쪽 그 공정 라인 자체가 마비가 생기면 나머지 부품들의 공급도 같이 마비가 걸린 거죠. 왜냐하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여러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완제품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면 국내 중소기업 공급업체들의 차질도 같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를 아예 바꿔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대책들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2019년 7월쯤에 한일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될 때 우리 몇 개 부품, 몇 개 장비 이런 것들은 우리 내재화하자, 자립화하자, 국산화하자 뭐 그런 거죠.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지금 이런 관점에서도 뭔가 우리 스스로 이런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구조적인 대책들도 마련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못했는데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80%입니다.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이 한 우리나라 전체 GDP가 1600조 원쯤 되고요. 수출 수입이 한 1200조 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는 80% 점유하고 있고 조선업, 뭐 철강, 자동차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또 석유화학이 반도체와 함께 1, 2등을 우리나라는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수출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외국인들 우리 대기업들 학생들을 뽑을 때도 항상 보면 영어라든지 일본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 뽑는 이유가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한 15%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도 수출을 장려하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와 또 경제도 더 살성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뭐 투자 조언을 한다면 짧게 한번 우리 김 시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교수님께서는 우량주의 투자를 해외 주식 관점에서 우량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표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비즈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주로 주요국들에 대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정보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요. 또 지표에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2020년 뚜렷하게 반등하는 주요국들, 반등 신흥국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ECA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터키라고 볼 수 있고요. 러시아와 터키.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도 많이 꼽고요. 또 이 남미 쪽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또 아르헨티나 네. 이런 지역들이 소위 저점, 2019년 저점을 찍고 뚜렷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네. 신흥국 지표에 투자하는 것들도 알겠습니다. 고려해볼 수 있겠다. 김대중 교수님 짧게. 예. 예, 저는 뭐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전자하고 네. 네. 미국의 1등 기업 애플 네. 네.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한다면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지표는 딱 두 배 올랐습니다. 지난 네. 20년 동안. 네. 네. 너무 그 성과가 낮고 네. 한 100배, 200배 오를 수 있는 우량주 중심으로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김광석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